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남아. 저희 누나 왜 이렇게 우냐 하면요. 개개개! 다이소에서 책상 꾸미기 필요한 재료를 사러 왔습니다. 어, 신났어. 엄마 이거 있잖아요. 저번에 못 썼어요. 이거 뭔데? 이거 예. 알코올 수압? 이거 무조건 사야 돼요. 진짜 진짜. 왜 사야 돼? 응? 물감 넣어가지고 다이어리 꾸미기. 물감을 넣어? 아, 어, 이거 이거 사 이거 사야 되는데. 근데 이거랑 고민된다. 컬러 크림. 이거. 이거 둘 중 하나 어떤 걸까? 핑크가야 예쁘지. 이거 넣어야지. 이것도 투명도 있어요. 투명? 푸시핑. 어, 이거 사야 돼. 무조건. 엄마 근데 책상 있는 거죠? 어, 있지. 오, 이거 이거 왜 필요하냐면 여기에 별 모양이 있어가지고 이거 필요해. 별 모양이 있어서. 진짜. 이거 하나 가져야겠다, 그치? 우와, 이거 봐. 오, 귀엽잖아, 이거 봐. 진주 같으네. 이거 진짜 진주 같이 생겼다. 그러네. 어떡하지, 이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계속 저러는 거야. 바꿔 하실 때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이거. 뭔지 알죠? 뭔데? A, B, C, D 있는 거. 이거는 두 개 있어야 돼. 어. 왜냐면. 두 개나 필요해? 이거 레터가 엄청 필요할 때가 많아서. 하나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두 개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 필요한데 오 하나 다 써버려서 없어요. 어떤 거는 그렇다고? 그러겠네.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무조건 바꿔야 할 때 필요하단 말이죠. 죄송해요. 너가 진짜 쓸 것 같으면 사고. 쓸 것 같아? 엄마 빨간색 살까요? 아니면 파란 거 살까요? 둘 다 이쁘다. 너가 골라봐. 빨강이 이쁘네. 아, 이거면 되겠다. 엄마 편지 왜요? 이거 필요해서. 예! 이게 필요해요? 응. 예! 우와. 이거다. 이거 바늘까지 들어있어. 근데 날카로운 바늘 아니래. 이거요? 이거 만들길 때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 바늘을 안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필요해요, 만들길. 맞죠? 우와, 이거 귀엽다. 귀엽네. 이거 안, 이거 근데 이것도 길어가지고. 아유. 긴 거가 조금 더 좋지 않아? 너무 길지 않아? 어떻게 해야지? 이 색깔은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긴 것도 예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1번, 2번.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2번 선택. 아쉬워하는 비키다. 어, 액자 사야 되는데. 왜냐면 그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액자 꾸미는데.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사진 놓고. 나무 느낌 나게 하고 싶은데. 근데 이런 거는 너무 무거울 것 같아. 너무 두껍다, 야. 일단, 그러면 액자는 다음에 사. 그래. 다 했다. 다 했어. 가, 아니고. 와, 어디가? 어디가? 어머머, 어디가? 오, 이거 너무 예쁘지? 헬로르 키트르네? 나무, 호크, 고용크. 알라. 여러분, 스위치 젤리 이걸로 만들까요? 여러분, 말랑카우로 스위치 만들까요? 좋겠다. 스웨덴 젤리? 이거 아니면 라이쥬. 여러분의 선택은? 요거랑 요거랑 같이 포장하면 너무 좋겠죠? 신났네. 엄마 카드로 하면 되죠? 와. 등록된 상품에 큐큐큐큐 미키. 와. 아이 머리야. 책상을 꾸며보자. 꾸며봐. 꾸며봐. 엄마. 근데 책상 어딨어요? 응, 책상? 저기 있잖아. 네? 이거라고요? 이거요? 어, 엄마, 이게 책상이에요, 엄마? 그걸로도 잘 만들더라. 네?
3시간 전으로 돌아가면 깨깨깨 누나한테 무슨 일 있었냐면요. 엄마 요즘 친구들이랑 포카 포장하고 교환하는데요. 그 요즘 포카 포장하는 책상 다 사는데 제 책상이 갈색이기도 하고 원래는 흰 색깔 책상이 제일 좋거든요. 책상이 있는데 또 사? 네. 집에 책상 놓을 데 없어 비키야. 게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으려면 이 앞에 벽도 보여야 되고 하는데 그러거든요. 여기다 하면 안 돼? 여기다? 응? 이렇게? 여기요? 찍을 때만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엄마 안 돼요. 거기는 좀 거기 그렇게 서서 하라고요? 아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책상 흰 색깔 이런 거. 그런다고? 제 책상 바꿀 때 되지 않았나요? 책상을 왜 바꿔? 산 지가 얼마 안 되고 튼튼한데 너 그 음악 만든다고 이 책상 한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 애들이 저 노래 만든 거 이상하대요. 그러면 그렇게 피드백을 받았으면 다음번엔 더 잘 만들면 되지 뭘 그렇게 그래. 포기하는 거야? 그런 말은 아니지만 뭐 처음 만든 건데 뭐 대단히 잘한 거지. 음원까지 냈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지. 아 네. 근데 책상이 아유 가만 있어봐 엄마가 알아볼 테니까. 정말요? 가만 있어봐. 설마 엄마가 책상 사주시려나?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해줘도 뭐 애들 좋아하네. 좋아하네 아주.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찍을 때 필요하다는 거지? 네! 그래서 엄마는 우드락으로 책상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래요. 캐캐캐! 아, 우드락으로 만들라고요? 책상을? 이렇게 찍고 막고 찍으면 똑같지 뭐. 엄마 진심이세요? 아, 감쪽 같은데? 아, 해봐! 다 돼! 해봐! 여기 다 됐어! 아, 이걸로 돼요? 책상 치우고 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판으로 이렇게 막는 거야! 도서관처럼! 판으로 이렇게 셋으로 막으면 되잖아!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요? 예! 아, 엄마 진짜... 이렇게 붙여서 테이프 바른 다음에 오! 점점 튼튼해지고 있어. 근데 엄마 바닥은요? 응? 바닥은 이거 깔고 이거요? 아 어쩐지 전지 왜 사나 했어. 아 이렇게 구멍이 있어야 돼? 이렇게 책상 벽에 구멍도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꾸민다고? 여기 책상에 구멍이 나 있다고? 구멍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앞쪽 꽂고 꾸미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흰색 철판에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서 여기 꾸민다 이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아까 앞쪽 나선 건데. 아 알겠어 알겠어. 비키야, 비키야. 네. 엄마 말 들어봐. 너 책상 산 지 얼마 안 됐지? 네, 근데? 끝까지 들어봐. 엄마랑 이 책상 살 때도 피아노 열심히 치기로 하고 사준 거잖아. 그런데 비키 열심히 쳤어? 바빴잖아요. 계속 학교 다니고. 엄마가 혼내려는 게 아니야. 이거 지금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잖아. 원래부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선택권이 없었잖아. 피아노 들어가는 책상이 요거밖에 없는데 뭐.
근데 싫어. 그래서 엄마 말 들어봐. 일단은 꾸며보자. 응? 예쁠 거야. 응? 찍을 때는 이렇게 해놓고, 어? 공부하거나 피아노 칠 때는 빼놓고 우선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덜컥덜컥 그 몇십만 원짜리를 엄마가 어떻게 매번 다 사줘. 네. 그치? 꾸며보자. 응? 털 있는 거 그거 깔고 이 앞에다가 액자 붙이고 하는 거야. 응? 네. 엄마는 지금 늦어서 간다. 응? 눈물 뚝 하고, 어? 재밌게 꾸며봐. 응? 알겠어? 예쁘게 꾸며. 오키님들, 엄마 말이 맞긴 해요. 세상에 어떻게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엄마 말대로 한번 벨보아 깔고 꾸며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은 책상을 세팅해봤고 여기에 아까 다이소에서 사온 것들 언박싱 하면서 볼게요. 짠! 이거는 에어캡 봉투인데 이 안에 포포해서 택배 포장해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이따가 뜯어보고 여기다 일단 세워놓고 짜잔! 뜯어보자. 와, 이거 사실 통에다가 따로 보관하려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 요렇게! 우와! 이런 식으로 되네. 우와! 근데 약간 형광빛 핑크여서 키치한 느낌 포장할 때 좋을 것 같아. 옆에다가 두고. 와, 알콜 수압 무조건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아, 깨끗해진다. 이런 통에 나가니까. 어, 쏙 들어간다. 그런 다음 데코 스티커. 이거 이따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이어리 꾸미기 할 거거든요. 앨범 찢어서 그거 할 때 진짜 예쁘게 쓸 것 같아요. 기대해주세요. 푸시핀 요거로 여기다 꽂아서 예쁘게 꾸며줄 거고요. 네일 팁 요걸로 사탕 포장해줄 건데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이런 식으로 넣어서 예쁘게 포장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컬러 물감 넣어가지고 칙칙 뿌려서 닦고 할 때 쓸 건데 이 스티커랑 마찬가지로 닦고 할 때 기대해주세요. 얼마나 예쁘게 사용될지. 또 사실 닦고 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해주시고. 방금 문방구 갔다 왔는데 문구점에서 요거랑 이거 알죠? 요거랑 이거 샀는데 이거 아이스크림 바 같이 생겼잖아요. 이거 왜 샀냐? 이걸로 저는 액자를 만들어 보려고요. 짜잔! 이 아이스크림 바 같은 거가 이걸로 앨범을 만들려고요. 고를게요. 여기다가 꾸밀 거거든요. 어, 이거 원영이 사진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붙일 건데 그냥 요 사진을 잘라서 여기다가 붙여줄 거예요. 우와, 이 푸시핀 이 통도 되게 좋다. 벽에다가 이렇게 꾸몄어.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클립 있잖아요. 이 끝에다가 꽂아줄게. 이런 것도. 아, 이 사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드락이라서 진짜 잘 꽂히긴 해요. 장점. 아, 벌써 좀 화려해졌어. 맞죠? 제가 포카 같은 것도 여기다가 걸어놓고 싶은데 요거는 슬리브 껴서 한번 손상 안 갈 수 있게 해볼게요. 가자 체크! 깨끗하고. 이거 팝콘 슬리브 맞죠? 요거 사라고 하셔서 샀는데 진짜 좋아요. 엄청 쫀쫀하고. 예! 아, 여기 인덱스가 있어서 붙인 다음에 그냥 이건 여기 옆에다 세워놓고. 제가 동호선을 쿠팡으로 샀거든요?
누가 쿠팡으로 사라고 하셔서 같이 열어봐요. 우와 도넛 엄청 많이 들었어. 100개래요. 보면 완전 럭키비키잖아. 완전 럭키비키 있고 요거랑 인스타그램이랑 학생증 있다. 학생증 나 붙이고 싶은데. 인생 내 컷 이거를 이거 붙여도 되는데 이런 데다가 붙여주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주고 완전 럭키비키잖아. 오드락 완전 좋다. 스티커 붙지? 푸시핀 이거 붙지? 고정핀 붙지? 여기에 또 동성을 이렇게 줘요. 동성을 이렇게 많이 줘? 우와 저 도무성통 있는데 여기 다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우와 진짜 이 정도로 많이 줘. 우와 도무성통을 가득 채운다. 리즈 하나 붙여줄까? 맞아. 이거 쾌감 있어. 원터치 여기 고무 꼈어요.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문구점에서 사온 거 있잖아요. 이거. 네. 오. 오. 이렇게 카드 있잖아요. 카드 이렇게. 오. 이제 책상을 어느 정도 꾸몄으니까 폭포를 해보자면. 예. 이렇게 되네 막. 길어가지고 조금 징그러워요. 막상 하니까 다 붙였어요. 여러분 제 손톱 어떤가요? 이거에다가 딱 이렇게 하면 포토카드를 포장해보았습니다. 이설을 뭐 기스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하자 체크! 좋아요. 콘슬리브 넣어주고 붙여주고 넣어주고 도무송 좀 넣어줄 거예요. 퍼 완성. 책상도 왠지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은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꾸며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전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엄마 오셨어요? 잘 다 꾸몄니? 엄마 손에 그거 뭐예요? 응 선물. 진짜요? 우와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라더라. 응? 뜯어봐. 뜯어봐. 우와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키님들 다음 영상에서 같이 뜯어봐요. 그래 오키님들이랑 같이 뜯어. 같이 뜯어보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도 신나게 다이소 책상 꾸미기 대성공.